이곳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킹콩이나 An Affair to Remember 이런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그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곳입니다. 뭐, 그리고 수많은 영화가 이곳을 배경으로 했었죠. 자, 위치는 어딜까요? 디 예, 그렇습니다. 뉴욕의 다운타운, 즉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곳을 배경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A. Fill in each blank with a suitable word. 1. Literature is something blank enjoy, not something blank study. 자, 잘 들었죠? A번은 적절한 말로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literature. 문학은 is something blank enjoy. 즐기는 것이다. not something blank study. study 연구하다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enjoy와 to study가 앞에 나온 something을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형용사지용법이 되겠습니다. something to enjoy. 즐기는 것. something to study. 연구하는 것. 이런 해석이 됩니다. 해석으로 보서 알수 있듯이 이때 something은 to enjoy와 to study의 목적어 즉 의미상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정리를 해 보죠. 문학은 즐기는 것이지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문학을 분석하려 하지 말고 즐기는 그것 자체. 그렇게 받아달란 얘기죠. 자, 정답을 넣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Literature is something to enjoy, not something to study. 2. this medicine is blank be taken strictly according to directions.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번이에요. This medicine, medicine 약이죠. 이 약은 is blank be taken. 자 taken은 약을 복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되어야 한다. Strictly 엄격하게. According to directions. According to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에 따라서. Directions는 무슨 뜻이에요? 지시사항이죠. 그러니까 지시 사항에 따라서 엄격하게 이 약은 복용되어야 한다. 이런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정답은 일단 2가 됩니다. B2 부정사 용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B2 부정사 용법은 뭐뭐 해야만 한다의 뜻으로 should의 뜻입니다. 의무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is to be taken은 should be taken.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해석을 정리를 해보면 이 약은 지시에 따라 엄격히 복용해야만 한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This medicine is to be taken strictly according to directions. 3. He was never blank see his parents again in his life. 자, 3번입니다. He was never blank see his parents. 그는 그의 부모님을 결코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Again in his life. 그의 일생에서는 다시는 또는 그의 일생 동안 다시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는 일생 동안 그의 부모님을 결코 다시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he was never blanks 이 부분은 문맥상 그는 누구누구를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정답은 t 를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 was never to에서 was to는 be to 부정사 용법 중에서 운명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뭐뭐할 운명이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 be destined to 부정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was로 과거고 never가 있으니까 was never to see는 was destined never to see 이런 식으로 바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네 번은 투 부정사를 부정하는 것이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He was never to see his parents again in his life. 4. Where and how did you get blank know her? 4번입니다. 여기 블랭크에는 t 가 들어가면 됩니다. Get to 부정사하면 뭐뭐 하게 되다. 이런 의미로 하나의 표현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Where and how did you get to know her?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너는 그녀를 알게 되었니? 정답 2를 넣어서 들어보겠습니다. Where and how did you get to know her? 5. The novelist thought of something about which blank right. 자 5번에 novelist는 소설가, think o f m o 는某某에 대해 생각하다 이런 뜻이니까 the novelist thought of something. 그 소설가는 어떤 것에 대해 생각했다. about which. 여기 which는 관계 대명사죠. 앞에 대명사인 something을 받으니까 about which blank write.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쓰다. 다시 말해 쓸 어떤 것에 대해 이런 말이니까 자 정리해 보면 그 소설가는 쓸 소재거리에 대해 생각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일단 투를 쓰면 되겠어요. 자, 투를 쓰면 something about which to write 이렇게 되는데 쓸 어떤 것. 다시 말해 쓸 소재거리 이렇게 되겠죠? 자, 구조를 살펴보면 something은 대명사죠. about은 전치사. which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to write는 투부정사죠. 자, 우리 문법 설명 시간에서 배웠을 겁니다. 자, 이런 형식은 격식을 차린 문어체이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관계대명사를 생략하고 전치사를 뒤로 빼면 즉 명사나 대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그다음에 전치사 이런 식으로 고쳐 보면 something to write about 이렇게 되죠. 자, 이런 형식이 더 많이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novelist thought of something about which to write. 6. The cottage to spend the night seemed to be very dreary.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The cottage s p e n d the night blank. The cottage는 오두막집이고, spend는 시간을 보내다. 나이 밤이니까. 밤을 보낼 그 오두막집은 seemed to be very d r e l y 자, seemed to 정사는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의 뜻으로 appear t 부 정사랑 같은 뜻입니다. 자, 뭐처럼 보였다. Very d r e l r y dreary는 쓸쓸한 적막한 이런 얘기죠. 매우 쓸쓸해 보였다 이런 해석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오두막집 에서 밤을 보내죠. 그러니까 전치사 in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in이 되겠어요. 그래서 spend the night in the college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he college t o spend the night in. 자, 이거를 살펴보면 밤을 지낼 그 오두막집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자, 우리 앞에서도 배웠죠. 자, 명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the college in which t o spend the night 이런 형식으로도 쓸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격식체이고 문어체이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는다. 그건 알아둬야겠죠. 자, 해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을 지낼 그 오두막집은 매우 쓸쓸해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정답 인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cottage to spend the night in seemed to be very dreary. 7. This apron has no pocket to put things blank. 자, 7번입니다. This apron. apron은 앞치마죠. 이 앞치마는 has no pocket. 주머니가 없습니다. to put things blank. t h 물건이니까. 물건을 넣을 주머니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put A in B 하면 A를 B에 넣다. 이런 얘기죠. 정답은 i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ut things in a pocket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pocket to put things in.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 물건을 안에 집어 넣을 주머니 이런 얘기니까. 자, 이것도 역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pocket in which to put things.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을 정리를 해보죠. 이 앞치마에는 물건을 집어 넣을 주머니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함께 들어보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This apron has no pocket to put things in. 8. Give me a chair to sit blank. 8번입니다. Give me a chair. 나에게 의자를 하나 주세요. To sit blank. 앉을 의자를 주세요.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의자 위에 앉죠. 그래서 정답은 on 혹은 in을 씁니다. 자, in을 쓰기도 해요. 그것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sit on a chair. Sit in a chair.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chair to sit on, a chair to sit in 하면, 앉을 의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역시, 전치사 관계되면서 투부정사,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a chair on which to sit, 혹은, a chair in which to sit,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겠습니다. 해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나에게 앉을 의자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Give me a chair to sit on. 9. This plan leaves nothing blank be desired. 자, 9번입니다. This plan, 이 계획은 leaves nothing blank be desired. 자, 여기서 정답은 일단 o 입니다 자, 수거처럼 그냥 외우십시오. Leave nothing to be desired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완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럼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Nothing 대신에 much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leave much to be desired 하면 미진한 점이 많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리를 해보면 이 계획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is plan leaves nothing to be desired. 10. You are the man blank blame for the mistake. 10번입니다. You are the man. 너는 그 사람이다. Blank blame for the mistake. 미스테이크는 잘못 실수죠. 그 잘못에 대해서 blame 할. 그래서 여기서는 비난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투가 되는데요. 우리 왼쪽에서 배웠죠? 왼쪽 페이지에서. to blame이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습니까? 형태는 능동이지만 비난을 할 이런 뜻이 아니고 비난을 받아야 할 이런 뜻으로 수동으로 해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to be blamed의 뜻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to blame for, for까지 이렇게 써보면, 뭐뭐에 대해 책임이 있는, 뭐뭐에 대해 비난을 받아야 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그랬어요. 해석을 정리를 해보죠. 당신이 그 잘못에 대해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넣어서 들어보고 12번으로 가겠습니다. You are the man to blame for the mistake. 11. He has made a promise blank go to the meeting instead of me. 11번입니다. He has made a promise. make a promise 하면 약속을 하다죠. 그래서 blank go to the meeting instead of me 이렇게 나왔어요.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약속했다 blank go to the meeting. 그렇죠? 그 모임에 가겠다고. instead of me. 나 대신에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보면 메이크업 프라미 s 스 다음에 투부 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로 약속하다 그래서 프라미 e 스 투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투가 들어가는데요. a 프라 promise to go 하면 가기로 하는 약속, 갈 약속 이런 뜻으로 투고가 프라미 s 스를 수식하면서 동시에 동격의 의미가 됩니다. 자, 해석을 정리를 해 보죠. 그는 나를 대신해서 그 모임에 가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He has made a promise to go to the meeting instead of me. 12. He had the fortune blank be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1 2 번입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함께 보시죠. He had the fortune. Fortune은 운이죠. 저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운을 가졌다. 그러니까 운이 좋게도 blank be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자, 여기에서 be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 하면 부유한 집에 태어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입에 운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니까 그 정도로 부유한 집에 태어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학생 이런 질문할 을수 있어요. 그렇다면 be born with a gold spoon In o n e 스 m o u 하면 더 부잣집에 태어난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여하튼 골드 스푼이나 실버 스푼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냥 부유한 집에 태어나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는 운 좋게도 부유한 집에 태어났다. 이런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가 왼쪽 페이지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왼쪽에서 뭘 배웠어요? 불행히도 뭐뭐에다 그래서 have the misfortune to 부정사. 이걸 배웠죠. 하지만 그 반대말로 운 좋게도 뭐마하다 그러면 misfortune 대신에 그냥 fortune 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have the fortune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정답은 일단 to를 쓰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정리를 해보죠. 그는 운 좋게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함께 들어보죠. He had the fortune to be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Thirteen. He is the last man blank tell a lie. 13번입니다. He is the last man. 그는 마지막 사람이다. blank tell a lie. tell a lie는 거짓말하죠. 거짓말할 마지막 사람이다. 이 얘기는 자, 따져보면 the last man to 부정사. 그래서 정답은 일단 to인데요. the last man to 부정사 하면 가장 뭐뭐할것 같지 않은, 결코 뭐뭐하지 않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할 마지막 사람이다 이 얘기니까 그는 그저 그렇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한 다음에 거짓말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니까 결코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런 말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석을 정리할게요. 그는 결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표현 기억하십시오. The last man to 부정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들어보겠습니다. He is the last man to tell a lie. 14. If we are blank, win the game. We must start training now. 자, 14번입니다. If we are blank, win the game. 우리가 그 경기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we must start training now. 우리는 지금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구절 내에서 비투부정사를 쓰면 대개 의도의 뜻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하고자 하다. 뭐말 뭐뭐 작정이다. 이렇게 된다고 했죠? 따라서 정답은 2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be to 부정사가 의도의 뜻을 나타낼 때는 intend to 부정사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으니까. If we are to win the game은 if we intend to win the game. 이런 식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죠. If we are to win the game, we must start training now. B. 1. a n n has no one who loves her. 자, B번 문제는 밑줄친 부분을 부정사를 사용해서 다시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a n n has no one. a n n 은 아무도 없다. Who loves her? 그쵸? 그녀를 사랑해줄 아무도 없다.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Who loves her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who가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그러죠. 자 앞에 대명사인 원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대명사나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지용법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one who loves her는 one to love her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nne has no one to love her. 자 정답을 같이 살펴보면 Anne has no one. Anne는 아무도 없다 to love her.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2. Anne has no one whom she loves. 2번입니다. Anne has no one. Anne은 아무도 없다. whom she loves. 그녀가 사랑할. 그렇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1번과 마찬가지로, whom도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역시, whom she loves가 앞에 나와 있는 원을 수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원을 수식하는 투부정사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형용사정법이 되겠죠. 그래서 one whom she loves는 o n e to love로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nne has no one to love. Anne has no one. Anne은 아무도 없다 to love. 그죠?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여기선 애니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3 As I am busy, I have little time for reading. 자, 3번입니다. As I am busy. 이때 as는 because의 뜻이에요. 자, 내가 바쁘기 때문에 I have a little time. Little이 무슨 뜻이죠? 거의 없는의 뜻입니다. 거의 시간이 없다 for reading. 읽을 시간이 없다, 즉 독서할 시간이 거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time for reading이 어떻게 해석이 됐어요? 독서를 위한 시간, 독서를 할 시간 이런 얘기니까 역시 time을 수식하는 to 부정사 쓰면 되겠죠. 그래서 time to read 이렇게 바꿨으면 됩니다. 그래서 time to read에서 to read는 time을 수식하는 형용사 적용법이 되겠죠. 자, 정답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As I am busy, I have little time to read. As I am busy. 내가 바쁘기 때문에, I have a little time to read. 내가 독서할 시간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4. He was the first Korean that flew across the Pacific. 자, 다음 4번이에요. 여기 fly는 자동사로 비행하다 이럴 뜻이죠. fly, flew, flown.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the Pacific은 뒤에 오션이 생략된 형태로 태평양이랄 뜻이니까, He was the first Korean. 그는 최초의 한국인이었다. That flew across the Pacific. 태평양을 횡단하여 비행한. 이렇게 정리해보면, 그는 태평양을 횡단하여 비행한 최초의 한국인이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t h a flew 이하는 앞에 명사인, 코리안을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절이죠. 자, 당연히 뭘쓸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투부정사를 써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Korean t h flew를 Korean to fly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He was the first Korean to fly across the Pacific. 5. He worked very hard but failed the test again. 5번입니다. He worked very hard.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 but failed the test again. 그러나 시험에 또 떨어졌다. 즉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에 또 떨어졌다. 이런 말이죠. 밑줄 친 버디아를 투 부정사를 써서 표현해 보면 뒤에 나오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건데요. only 부정사를 써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only 부정사 하면 뭐뭐 했지만 결국 뭐뭐하게 되었다. 뭐뭐 했을 뿐이다. 이런 의미로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입니다. 따라서 but failed the test again 이것은, only to fail the test again.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들어보죠. He worked very hard only to fail the test again. He worked very hard.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했지만, only to fail the test again. 결국, 시험에 또 떨어지고 말았다. 다음 문제로 가죠. 6. I lack words with which I can express my thanks. 자, 6번을 보겠습니다. I lack like words. lack은 타동사로 뭐어시 부족하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단어들이 부족하다. with which. 여기 which는 앞에 나오는 words를 선행사로 하고 전치사 with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그 단어들을 가지고 I can express my thanks. 내가 나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정리하면 나는 나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 즉 말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ith 이하를 부정사를 써서 표현해 보면 자, 우리 앞에 기본 법 설명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투 부정사의 형식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with which 다음에 나오는 I can express my thanks. 이것을 투 부정사를 써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with which i can express my thanks를 with which to express my thanks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정답 들어 보세요. I lack words with which to express my thanks.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7. It happened that i passed by her. 자, 7번입니다. It happened t h a t 나왔는데 It happens that 주어 동사하면 우연히 공교롭게 뭐뭐하다, 뭐뭐이다 이런 뜻으로 주어 happen to 부정사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자, 문장을 보면 It happened that I passed by her. passed by 하면 뭐뭐의 옆을 혹은 곁을 지나가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우연히 그녀의 곁을 지나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happen to 부정사를 써서 바꿔보면 I happened to pass by 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들어보세요. I happened to pass by her. 8. Not a sound could be heard. 자, 8번을 보겠습니다. Not a sound could be heard.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이런 말이죠. 밑줄 친 could be를 부정사를 써서 표현해 보면 B2 부정사를 쓰면 되겠네요. B2 부정사 용법 중 가능, 즉 can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로 보면 되겠죠. 자, 바꿔보죠. 시제가 쿠드로과고니까 비동사도 과거형 was를 써서 could be를 was to be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Not a sound was to be heard. 정답 들어보세요. Not a sound was to be heard. C 1 A There was nothing to see. B There was nothing to be seen. 자, C번 문제는 다음 각상의 두 문장의 내용상의 차이를 쓰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상의 차이를 쓰란 얘기예요 자, 1번부터 보죠. A번입니다. There was nothing. There is가 뭐뭐가 있다니까 there was는 과거죠.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다. to see. 자, to see는 능동의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see nothing의 관계죠. 그러니까 뭐 주어가 여러가지 될수 있습니다. 나나 우리가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B번 문장은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다 to be seen. to be seen은 수동의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nothing was seen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문장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죠.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t o A. Do you have anything to write? B. Do you have anything to write with? 자, 잘 들었죠? 자, 2번입니다. A번. Do you have, 당신이 있습니까? anything to writ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to write은 anything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rite anything의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당신은 쓸 무언가, 즉, 쓸 거리, 쓸 소재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 되고요. B번은, Do you have, 당신이 있습니까? anything to write with? 이렇게 물었어요. 자, to write with가 anything을 수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write with anything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with는 뭐뭣을 가지고 이런 얘기니까 당신은 무언가를 가지고 쓸 것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니까 당신은 쓸 필기 도구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with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가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문법 연습 문제를 모두 풀었고요. 이제 장문 연습을 할 시간인데 자, 우리가 배웠던 그렇죠 문법상을 총동원해서 지금부터 장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가을은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이런 말이네요. 자, 핵심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뭐, 뭐, 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 하면 the best season 투부정사.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당연히 이때 투부정사는 시즌을 수식하는 형용사정법이 되겠어요. 자, 가을은 autumn 혹은 F로 시작하는 Fall을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autumn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 이러니까 뒤에 to study를 붙여서 the best season to stud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utumn is the best season to study. 함께 보죠. Autumn is the best season. 가을은 가장 좋은 계절이다. to study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자 여기서 핵심은 할 일이 없다 이럴 때 have nothing to do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는 특별한 일이 없다 이런 얘기니까 have nothing particular 그렇죠. 특별한 particular를 쓰면 되겠죠. 자 근데 특별한 일을 쓸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게 particular nothing 이렇게 써야 될것 같지만 nothing이나 요거 something 이런 거 th ing로 끝나는 것들은 d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무슨 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Nothing particular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래서 역시 to do를 뒤에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have nothing particular to do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nd I have nothing particular to do today. 자, 같이 보겠습니다.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다. particular to do.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to do. 오늘.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나는 그런 책을 살 돈이 없다. 이런 말이네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뭐를 살 돈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money to buy with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뭐뭐를 살 돈이 없다니까. I have no money to buy 뭐뭐 with.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런 책은 어떻게 쓸까요? 그런 뭐뭐 이런 얘길땐 such를 씁니다. 그래서 such book을 쓰면 됩니다. 자,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nd I have no money to buy such a book with. 자, 잘 들었죠? I have no money. 나는 돈이 없는데. to buy such a book with. 그런 책을 살 돈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으로 갑니다. 문제가 뭔지 보겠습니다. 그 나그네는 하룻밤 묵을 여인숙을 찾을 수가 없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묵을 여인숙, 뭐, 지낼 여인숙 하면 in, on, in, to stay a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stay at은 뭐뭐에서 묵다, 지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나그네 낙은네는 여행하는 사람이니까 the traveler. 뭐뭐를 찾을 수가 없었다니까 could not find.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하룻밤, 즉 하룻밤 동안이죠. 그런데 이 하룻밤은 어떤 특정한 그밤 동안 이런 말이니까 for the night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nd The traveler could not find an inn to stay at for the night. The traveler, 그 나그네는 could not find, 찾을 수가 없었다, an inn to stay at. 묵을 여인숙을, for the night, 그 밤을, 즉그 하룻밤을 묵을 여인숙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그 황태자는 다시는 왕궁에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자,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뭐 할 운명이다. 뭘 쓰면 되겠어요? 자, 비투부정사를 쓰는데, 뭐뭐 하지 못할 운명이다. 이런 말이니까, 부정에 나시나 내 r 를 써서, 여기서 내 r 를 썼습니다. 비네 t 투부정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황태자, 황태자. 그래서, The Crown Prince.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뭐뭣에 돌아오다 뭘 쓰면 돼요? return to를 쓰면 되겠죠. 자, 왕궁인데 그 왕궁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the palace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는 그 왕궁에 돌아오지 못한 운명이었다. 자, 이것을 만들어 보면 과거니까 was never to return to the palac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nd The crown prince was never to return to the palace. 자잘 들었죠? 자 함께 살펴보면, the crown prince 그 황태자는 was never to return to the palace 그 왕궁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페이지 그렇죠, 15 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하루가 오기 전에 꼭 그렇죠, 작서나 단어장을 참고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습도 철저히 해야겠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발생했습니다.